말레이시아 가려고 공항쪽에서 체크인하고 커피 한잔하고 체크인 게이트로 가고 있어요. 추워요. 말레이시아에서 만나요. 말레이시아 도착해서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고 있어요. 버스 타고. 말레이시아가 지금 처음이에요, 진짜? 아, 말레이시아 처음. 이 말레이시아 별로 안 궁금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오고 싶어졌어. 가까이 있을 때 와보는 게 좋지. 친구가 살아서 지금 이렇게 오게 됐어요. 친구가 계속 자기한테 얘기하면서 대답하고 있어. 아, 레코드 하나 레코드한다고 얘기를 해요. 들으셨죠? 모노레일을 타고 지하철 타고 KLCC를 가기 위해서 서류 구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표를 너무 신기하게 생겼네, 표가. 오랜만에 도시 구경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관리 소년. 해당 시기야 관리 소년이 만났다. 근데 이게 엄청 지금 맛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시켰어요. 이거는 약간 파타이 비슷한데 둘 다 너무 맛있어요. 짜잔. 홍콩이랑 싱가포르 맛있다 그래서 다른 느낌. 너무 보고 싶었던 쌍둥이 빌딩은 오랜만에 이런 복잡한 도심에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좋아요. 누가 나 굶주려 있었나봐. 진짜 큰 망고추들. 아, 팔링기시니까 2,400원 주고 샀고 지금은 여기 골드 화이트 커피에 하얀 소스 먹으러 왔는데 손이 다 젖은 것 같은데? 드디어 핑크 모스크에 도착했습니다. 오, 예뻐요. 저 모서리에 빛도 약간 보석처럼 반짝거리고 오늘의 이 핑크 문양도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운 모스크는 정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지인들 여기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려면 이렇게 가운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살이 하나도 보이면 안 되고 가운을 무료로 대여를 해주니까 기도하기 전에 저렇게 손발을 씻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약간 정부 기관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부트라자야가 되게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여기 공원이 이렇게 산책하기 굉장히 좋아요.
마실 음악이라는 말레이시아 음식인데 이렇게 마른 멸치, 땅콩, 친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달걀 반쪽, 쌈발, 브레드 치킨을 추가로 시키고 사이드로 완톤 튀김을 시켰어요. 달라만 마칸. 이게 말레이시아 빙수래요. 오, 이게 지금 아이스 까창이에요. 몰랐는데 이 안에 그런 우뭇가사리 같은 면이 그득그득 있고 이렇게 콘도 들어있어요. 되게 의외의 조합인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되게 옛날 보석바 맛? 한번 더울 때 먹어볼 만은 한 것 같아요. 이게 2,000원 정도? 좀 날이 시원하거든요. 바람도 좀 불고. 그래서 지금 그랩 기다리고 있어요. 저 웃고 있어요 지금. 보여요? 맛있겠다. 여기 숨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아까 오면서 다 봤어.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 보고 들어와 봤어요. 유명한 벽화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엄청 많네요. 사진 찍으려고. 얘도 유명한 벽화 같아요. 아쉽게도 많은 지금 거의 대부분 샵이 다 문을 닫았어요. 중국 그 차이니즈 뉴 이어 연휴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식당들도 다 닫고 사실 거의 닫은 상태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가 열었다면 또 어떤 분위기일지 되게 궁금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있나? 엄청나네요. 골목이 예쁘네요. 아기자기. 양공자로 줄을 주고 있어요. 인형이.
제대로인 집에 향기가 나요. 러브레인 뒤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마지막에 빵에